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SQL 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추가하고, 삭제하고, 수정하는 이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명령, 추가, 수정, 삭제, 변경, 요거는,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예. 네 개밖에 되지 않아요, 네 개. 그래서 추가는 insert, 수정은 update, 삭제는, 그리고 조회는 읽어오는 거죠, select. 이렇게 네 개의 명령밖에 없습니다. 예, 요것들만 알고 계시면 여러분이 이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예. 그럼 한번 지금부터 여기 있는 이 SQL 문을 제가 다루는 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테이블이 생성이 됐는데 그 테이블의 현재 구조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죠. ID, Title, Description, Created. 그런데 그 테이블에 아직 데이터는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엑셀 같으면 데이터를 쉽게 쉽게 넣을 수 있겠지만 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은 SQL을 통해서 데이터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약간 여러분이 명령어를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insert into라고 입력하고요. 그리고 topic.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insert는 추가한다. into는 topic에다가 데이터를 추가한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괄호 열고 title description 그리고 created 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values를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있는 요 title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를 의미하고요. 이 description이 이거고 요거는 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테이블의 이름, topic이 바로 요게 되는 거죠. 즉, topic이라는 테이블에 데이터를 추가할 건데 나는 title, description, created에 대한 이 데이터를 추가하겠다라는 뜻이고 여기에는 id가 없습니다. id가 없죠. id가 없는 이유는 곧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어디다가 추가할 건지만 적었고 실제 데이터의 내용은 여기 없죠? 바로 그 내용이 values의 괄호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itle, html 그리고 description은 html이란 무엇인가? 자, 잠시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윈도우를 쓰고 계시고 리눅스에 접속한 상태고 혹시 엑스쉘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면 여기 있는 요 지구 모양을 클릭하셔서 유니코드로 선택을 해주셔야지 한글 입력이 원활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리눅스나 또는 OSX, 즉 맥에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베이스를 입력하는 거라면 이미 유니코드이기 때문에 특별히 조치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created는 now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끝에 세미콜론을 하고 엔터를 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제가 지금 뭘한 거냐면 자, 타이틀이 첫 번째 나왔죠? 바로 이첫 번째 값이 타이틀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HTML이라는 value는 값은 타이틀의 값입니다. 자, 여기 있는 description이 두 번째 나왔기 때문에 이두 번째 나오는 HTML이란 무엇인가 라는 요 값은 description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created가 세 번째 등장했기 때문에 now의 값은 예, created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여기 있는 요 now라고 하는 것은 함수입니다. 함수. 영어로 function이죠. 근데 이 함수는 PHP의 함수가 아니라 이 데이터베이스도 함수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ow라고 하면 여러분이 직접 현재 시간을 적어주는 것이 아니라 요 now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가 추가가 될 때, created에 추가될 때 현재 시간을 알아서 시간을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고요. 만약에 여기 있는 이 description을 여러분이 요 앞에다가 놓고 title을 뒤에다 놨다고 하면 요 값의 순서도 앞뒤가 바뀌어야 됩니다. 예,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여기 있는 이것의 의미가 조금 더 명확해지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데이터를 추가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데이터가 잘 추가됐는지 확인을 해야겠죠? 조회를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라고 하고 엔터를 땅 쳐보세요. 자, 그러면 화면이 뜨죠? id 값은 1번이고 title은 html에 description은 요거고 created는 이거다 라고 뜨죠. 자, 여기 있는 select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보고 싶은, 열람하고 싶은 정보를 선택한다라는 뜻으로 이해합시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별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고요. 자, from topic이라는 것은 topic이란 이름의 테이블에 데이터를 보여달라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 이렇게 표를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 또 있는데 여기 select를 대문자로 썼습니다. 요거는 소문자로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근데 관습적으로 저는 대문자를 쓰고 있고요. 대문자로 썼을 때의 장점은 요 select와 같은 문법적 구성과 이 topic과 같은 그 실제 데이터를 구분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저는 select를 쓰는 편입니다. 근데 소문자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있는 요 정보들이 다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 정보 중에 타이틀 값은 보고 싶지 않고 디스크립션 값은 보고 싶지 않아요. 너무 길어서. 그래서 아이디와 타이틀 크리에이티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면 돼요. id 타이틀 어때요? 이렇게 나오죠? 만약에 이거 두 개의 순서를 바꾸고 싶다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타이틀 뒤에 아이디를 놓고 앞쪽에 있는 아이디를 삭제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순서가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데이터를 한 번만 더 추가해 볼게요. 자, 제가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자, 그리고 엔터를 치면 데이터가 추가가 될 건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에러가 났습니다. 자, 여기 있는 에러를 이렇게 잘 보시면 뭐라고 적혀있냐면 에러가 났는데 near라고 되어있죠. 어디 근처다. 즉, 예,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여기 있는 요곳 요 내용 근방이다는 뜻이죠. 자, 요 내용은 요거죠. 요 근처에 어떤 에러가 될 만한 부분을 보니까 제가 into 뒤에다가 topic이라고 하는 테이블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았어요. 자, 그런 경우에 이런 에러가 뜨고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런 오류를 보고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서 insert into topic. 자, 이렇게 내용을 수정한 다음에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OK query가 떨어지고 한 개의 행을 추가했다 라고 나오죠. 요 뒤에 있는 것은 소요 시간이란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select from topic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가 추가가 됐고 제가 여기서 id의 값을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id의 값은 1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데이터 테이블을 정의할 때 auto increment라는 속성을 줬기 때문에 데이터를 추가할 때 여러분이 id 값을 명시하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1씩 자동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의 내용을 한번 수정을 해보죠. 아, 그 전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select 요 뒤에다가 where라고 하고 id는 2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즉, 여기 있는 요 명령은 요건 구문이에요. 이 문법에 따라서 여러분이 위치 같은 것들은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써주셔야 됩니다. where가 앞으로 가면 안 돼요. 자, where id는 2라는 것은 id의 값이 2인 행을 검색하라는 뜻이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요 값이 바로 그 결과인 것이죠. 예. 자, 그 다음에 만약에 1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and id는 2를 하면
아, 아니죠. 아무것도 안 나오는 거고 OR을 하면 둘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왜냐? ID 값이 1이면서 2인 행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된 거고요. ID 값이 1이거나 ID 값이 2인 행을 출력한 결과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그 정렬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order by id dsc 라고 하고 엔터를 땅 치면 보시는 것처럼 id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요거죠? id의 값을 기준으로 해서 dsc, descendant 예, 작은, 나중에 추가된 데이터, 더 큰 데이터부터 출력되도록 하는 descendant를 먹인 거죠. 만약에 반대의 결과를 얻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ASC, Ascendant를 쓰시면 됩니다. 이게 오름차순, 내림차순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ID 값 대신에 Created의 값을 써도 시간에 따라서 정렬 상태가 바뀌겠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Insert와 Select, 그 다음에 Update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Update는 Update로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토픽의 그 테이블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고 title은 그리고 단따옴표, 쌍따옴표일 수도 있는데 쌍따옴표를 시작했으면 쌍따옴표로 끝나야 됩니다. 자, cascading style sheet 그리고 단따옴표 그 다음에 콤마 디스크립션은 아름다운 언어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where를 잘 적어주셔야 돼요. 만약에 이걸 빠뜨리면 모든 행에 대해서 이런 결과를 적용하는 아주 위험한 명령입니다. id는 E 라고 하고 세미콜론 엔터를 하면 자, row matched 1, change 1이라고 나오죠? 자, 그러면 제가 select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select 된 결과는 어때요? 지금 화면이 좀 깨지고 있는데요. 제가 좀 화면의 크기를 줄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아까 cascading css라고 적혀있던 것이 cascading 스타일시트로 바뀌었고 아름다움을 위한 언어라고 화면에 출력되고 있습니다. 어짜가 잘린 거는 뭐 중요하지 않죠. 우리 수업에서 지금. 자, 그러면 제가 내린 명령을 한번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자, topic이라는 테이블을 업데이트 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s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세팅할 거냐, 어떤 데이터를 변경할 것이냐인데 자, title의 값은 cascading style sheet로 하겠다. 그리고 description의 값은 아름다운 언어를 위한 HTML의 아름다움을 위한 언어라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뜻이고 요 변경 사항들 여기 있는 요만큼의 변경 사항을 예 어디에다 적용하냐면 id 값이 2인 행에 대해서 적용하겠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바로 요 행을 대상으로 한 변경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업데이트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마지막으로 삭제까지 하고 SQL에 대한 기본적인 수업은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요 값을 제가 이 행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하면 자, 이렇게 하면 되죠. delete from topic where id는 e 하고 엔터를 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는 다르게 예, 여기에 있는 요 행이 삭제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있는 delete from topic은 topic 테이블에 행을 추가 삭제하겠다라는 뜻이고 id 값이 2인 행을 삭제하겠다고 해서 바로 요것이 삭제가 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제가 그 SQL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일반적인 얘기까지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 내용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이 선택을 해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를 어느 정도 정복한 다음에 나머지를 하겠다. 그러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이 생활코딩에 있는 MySQL 수업을 참고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여러가지 명령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수업이 나와 있으니까요. 저걸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또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걸로도 예, 이 뒤에 나오는 후속 수업을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속 수업을 쭉 보신 다음에 나중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수업을 보시고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전문적인 서적들을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이해 예, 그런 것들을 높여 가셔야 됩니다. 저것만으로는 다 부족합니다. 예,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 자기 취향에 맞게 선택하셔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중요하다라는 것만 잘 명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자, 우리 후속 수업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PDO라는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하나는 MySQL 확장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즉, 이러한 것들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PHP를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서버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서버가 있을 때 그 서버에 PHP 아파치가 있고요. 그리고 PHP가 있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웹브라우저가 있어서 사용자가 아파치에게 요청을 하면 아파치는 PHP인 걸 알게 되면 PHP 엔진에게 위임을 하죠. 그러면 PHP 엔진은 이렇게 생긴 자, 이렇게 생긴 PHP 문서를 읽어서 거기 있는 내용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해석해 나가죠. 자, 그 과정에서 예를 들면 MySQL underbar connection connect라고 하는 함수를 만나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자, 이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PHP는 이 부분을 읽고 이 MySQL connect라고 하는 이 함수가 지시하는 대로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접속을 하죠. 그 다음에 이 뒤에 나오는 여러가지 MySQL 관련된 함수들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쿼리를 날리는 겁니다. SQL문을 보내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HTML 파일을 만들고 아파치는 PHP가 만들어진 HTML 파일을 웹브라우저로 보내줘서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이 PHP에게 어떤 접속이나 또는 쿼리나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바로 여기에 해당되는 이런 함수들 여기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MySQL 확장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가 PDO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뭐 하나 더 있다면 MySQLi라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중에서 MySQL 확장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PHP 상위 버전에서 지원을 중단할 것으로 예고되어 있기 때문에 이 PHP 5.5나 또는 5.6에서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하면 안 되는 기술이고 여러분은 PDO나 MySQLi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됩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저는 PDO에 대해서 다룰 겁니다. 예, 그게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 수업에서 살펴봅니다. 자, 그럼 MySQL 확장 기능을 우리가 공부할 필요가 있냐?
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로 PDO 방식으로 제작된 이 PHP 애플리케이션이 많지가 않고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수많은 이 PHP 애플리케이션들, 제로보드나 PHBB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이 MySQL 확장이라고 하는 이 과거의 방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코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MySQL 확장을 이해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레거시, 기존에 이미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을 레거시라고 하는데요. 레거시를 위한 학습이 따로 있고 앞으로 새롭게 만들 때 더 좋은 성능, 더 좋은 장점들을 갖고 있는 이 새로운 그 피처들, 새로운 기능들을 위한 이 학습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과거를 위한 학습이고 요것은 미래를 위한, 현재와 미래를 위한 학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현재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해서 공부하셔야 될 영역입니다. 워드프레스에 대해서 알고 싶다. 또는 기존의 시스템을 관리한다. 그럼 요걸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 과거는 나랑 상관없다. 그러면 PDO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권장되는 것은 두 가지 다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기본적인 어떤 기초적인 지식들을 전달하는 부분에 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는 PHP에서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제어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바로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